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자퇴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기 초가 되면, 학기 초라고 하면 지금 4월 말 정도 되니까요. 학기 초, 1학기 초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1학기 초가 되거나 아니면 여름방학 후에 이제 2학기가 시작될 바로 그 무렵에 자퇴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하죠. 내가 학생 지도를 잘못했나? 또이 학생이 학급 구성원들과 어떤 마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담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자퇴의 이유가 가정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지도가 잘못돼서 학생이 자퇴를 신청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 제도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아, 제가 이혼을 생각한 거 아니고요.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자퇴를 하는 경우에 무조건 처리한 게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학부모님이 오시면 처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학업 중단 숙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숙려 기간 제도와 비슷하게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중단 숙려 제도. 학생이 이제 자퇴를 신청하면 학업이 이제 중단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 이제 학업 중단을 했을 때그 학업 중단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이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한 경우에 1인당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 이런 보고도 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 2주간의 학업 중단 숙려 제도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과 대화하고 또 학생과 대화를 하고 이런 저런 이제 절차를 거치죠. 근데 그 기간 2주 동안 어떤 좋은 효과가 없다면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자퇴가 이제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몇 학생의 자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학생이 자퇴하게 됐을까? 작년도 아니고 올해. 그렇죠. 내년도 아니고 올해. 물론 이제 이 사주 공부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이 앞전 강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또는 국가, 또는 넓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좋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간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학생, 이제 앞으로 소개할 학생들의 경우에도, 작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년도 아니고, 왜 하필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제가 담임했던 학생인데요. 자, 사주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번 학생의 경우에는
무인년 갑자월 을미일 신사시 일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2학년 때였는데요. 2학년은 을미년이었습니다. 그럼 왜이 학생이 하필 고2 을미년에 자퇴를 신청했을까?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주를 얼른 보면 글자가 보입니다. 을미일주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궁위가 이거를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을미일주가 아니라 뭐 을미가 예를 들면 월에 을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모궁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 부모궁이에서 을미라고 하는 복음 같은 글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두 분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을미라는 간지가 사라지게 되는 또는 뭐그 을미 간지의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을미년에 자퇴를 신청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을미일주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자죠. 물론 을미일주가 복음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힘든 과정은 있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자퇴를 안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편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을미년에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궁위로 봤을 때 을미일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그러니까 학생이 학기 초한 3, 4월 그때쯤에 자퇴 신청을 해서 이제 어떤 학업 중단 숙려 그 기간 나름 거치고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자퇴 처리가 되었는데요. 해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돼서 시내에서 이 학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년과 다른 완전히 다른 학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하필 을미년이 작년이어서 그랬다. 그런 시간의 흐름을 어떤 이론적으로는 그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죠. 일본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몸이 아프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여러 번의 상담을 했지만 하여튼 학교 부적응이죠. 넓게 보면. 그래서 그 학생이 그해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요. 개미경신신사. 개미년 경신월 신사일 신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왜 자퇴할 마음을 먹었을까? 이 학생은 이제 제가 담당한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세 번째 학생 사주를 같이 써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 똑같은 개미년 경신월 무진일 신은 잘 모릅니다. 그럼 두 학생의 사주를 보면 개미년에 출생을 했고 경신월과 연월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은 다른 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신청을 수락을 했고 학생과 오후에 만났습니다. 이번 학생을 보면 일단 그 학생은 이제 성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생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천간 에너지로 보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을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보면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는 갑이라는 생명체가 성장을 해서 열매가 되고 땅에 떨어진 시종자가 신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그야말로 부피는 적지만 가장 보석 같은 귀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 특히 일주에 해당되는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석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보석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석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석으로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디스한다? 아, 그러면 기억하죠. 이 신금은 기억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갑을병정 무기 경 그때까지의 자기 삶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의 특성 중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정말 놀랍죠. 둘째가라 하면 서럽죠.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이라는 그 글자가 가진 기억력, 이 성향이 학생 같으면 단어를 암기하는데 뭐 엄청나죠. 특별한 노력이 아니어도 기억력이 오래가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 외국어 공부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있으면 자기는 보석 같은 존재다. 기억력이 좋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석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런 내가 당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글자입니다. 신금. 그런데 이 사주 구조를 보면요. 경신 이렇게 이제 일과 월이 경신 관계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제를 생각해 보면 신금일조가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신월은 여름인데 신금은 가을 에너지이다 보니까 뭔가 시절이 약간 빗나갔죠. 그래서 이 구조로 보면 경쟁에서 신금이라는 일간이 경금에서 경금과 경쟁을 했을 때 뒤지는, 경쟁에서 지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대운으로 보더라도 남학생이기 때문에 예, 대운도 기미 무오 정사 이런 화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금 일간이 월간 경금에게 경쟁을 당하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정한 것 같은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 영어 시간에 보면 어떤 단어를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은 한 3초 만에 얘기를 한다면 이 학생은 어떤 단어를 물었을 때 바로 그냥 속사포처럼 단어 뜻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머리도 좋고 보석 같은 존재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취에 있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내 것을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이 밀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보면 개미년에 태어났으니까요. 미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신금이 겁살, 재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 학생과 비교를 해보면 3번 학생은 이제 겁살, 재살 구조죠. 겁살 구조죠. 그냥 경신만 있기 때문에 겁살 구조입니다. 그런데 작년은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지만 작년은 신축년이었습니다. 신축년과 이두 학생의 사주를 보면 2번 학생은 사주에 겁살 재살이 있는데 신축년까지 왔기 때문에 겁살 재살 천살 이렇게 구조가 되는 해였고요. 그 다음에 3번 학생도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신이라고 하는 겁살만 있었는데 신축이 오다 보니까 재살, 천살까지 오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겁살, 재살, 천살은 이무리가 알다시피 삼합을 벗어난 간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에너지를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었겠는데 사주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 학생들은 지금 겁살, 재살 또는 3번 같은 경우는 겁살만 있다가 신축년에 겁재천이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는 이제 2번 학생의 경우는 이제 삼황에 해당이 되겠네요. 경신금이 축토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뭔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어떤 축토에 들어가서 상실되는 2번 학생도 그런 해가 되죠. 작년 신축년이 경신금이 축토에 들어가는 여기도 경신신이 축토에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는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경쟁자가 내 에너지를 가져간다. 이런 원국 구조에서 신축년이라고 하는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겁재천살이 돼서 이제 담임 선생님
과 상담을 했을 때 자퇴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축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신이나 신금 입장에 봤을 때 묘지 고지가 충년에 이루어져서 자기 에너지 쓰임이 상실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많이 작용했겠죠. 그리고 과목으로 보면 이번 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겁살 재살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수많은 학생 중에서 겁재천이 있거나 또는 겁살 또는 재살 또는 신금 뭐 이런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 1번으로 영어를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생은 지금 영어를 가장 잘하는 구조가 됐고요. 그러면 국어는 어땠을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내용을 보면 국어 경우에는 신금과 경신 이렇게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국어 공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과목으로 들어갔을 때 국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수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간 신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상담을 했을 때 재성이 없으면 일단 수학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도 잘안 되고 또 공간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나름 이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는데 과목별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은 나름대로 공부를 안한건 아닌데 뭔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게 나오고 또 신축년이라고 하는 그 축토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이렇게 빨려서 어떤 에너지의 쓰임이 상실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임쌤에게 자퇴를 신청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3번 학생을 보죠. 3번 학생. 2번과 3번 학생은 개미년, 경신월, 연월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3번 학생은 그때가 2학기고 수능 보기 한달 정도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술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무술월이 상징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원국 사주에 보이는 진미술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진술미 이런 구조가 되어서 생기가 활동을 못하는 진중을목이라든지 미중을목 이런 글자가 그러니까 생기가 상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축년에 급제천살이 완성이 돼서 뭔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작년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가 이제 작년에 나타난 거죠. 오늘 주제에서 얘기한 대로 학생이 자퇴를 신청했을 때 숙려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심리가 어려울 때그 심리 상담을 치료해주는 전담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여건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3번 학생의 경우에 오늘 보니까 그 상담 선생님하고의 잦은 교류가 있어서 제가 살짝 이 3번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선생님하고 상담이 많네. 뭐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왜냐하면 이 학생하고 학기 초에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일반적인 상담을 했고 이 학생이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쩍 요즘 위센터 그 선생님 하고 이제 상담이 잦아져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약간 얼버무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기 초에 상담한 내용도 있어서 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 카드를 보니까 이 학생의 상황이 급제천사리 신축년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10월이었습니다. 무술월에 진술미 3자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학생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뭔가 이제 그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상태였고 담임 선생님도 좀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바로 그 찰나에 이 학생을 이제 제가 관찰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고 빨리 부모님 또는 상담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해야 된다. 물론 수능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학업 면에서 뭐 심리적인 거는 이제 뭐 둘째 치고 공패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1번이 아닌 거죠. 이 3번 학생은 하루하루가 심리적으로 압박받거나 또는 안정이 안 돼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수능 1개월 남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공부하게 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경우에 2번 사주와 3번 사주를 잘 보면 신월에 태어난 학생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연주 두 글자, 월간 세 글자 이세 글자를 봤을 때 신월이기 때문에 신월의 시공을 조절해줄 화기가 있어야 되죠. 신월은 이제 열매가 그야말로 익어가는 마지막 단계죠. 신월 지나서 6월이 되면 이제 과일을 수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월까지는 여전히 과일을 정말 튼실하게 하고 당도도 높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화기로 뜨거운 열기로 화기로 과일을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연주 두 글자, 월간 첫 글자를 보더라도 화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사주를 보면 바로 사화라고 하는 아주 그큰 역할하는 글자가 신금에 열기를 제공하는 그래서 신은 잘 모르겠지만 일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연월에 화기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일지 사화가 신금의 열매를 키워주는 그런 상황인데 3번 사주는 똑같은 신월에 태어났지만 어디를 봐도 화기가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미중 을목 또 진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뭐 미신 이렇게 해가지고 을경합 또 진중 을목으로 을경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화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월의 쓰임이 연월 1까지 봤을 때
전혀 없는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연월 구조만 보면 2번과 3번은 연월이 같죠. 개미 경신 똑같은데 2번은 일지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신금에 화기를 제공하지만 3번은 화기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부 에너지로 봤을 때 연월은 같지만 일간 일주까지 봤을 때 사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공부로 보면 당연히 2번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고 또이 그러기 때문에 급제천살이 나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3번의 경우에는 연월 구조는 같은데 화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축년에 급제천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좋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과감했던 일을 저지르고 싶은 뭔가 신축년에 축토 속으로 자기 에너지가 다 들어갈 것 같은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잃을 것 같은 뭔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하고 아마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뱀생님 또는 상담생님 또는 부모님 또는 뭐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뒤로 심리치료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오늘 사주에서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선생님 자퇴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인데요. 학업 중단 숙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학생이 자퇴한다고 왔을 때 1번 사주 같이 혹시 복음이 작용이 돼서 올해 에너지가 자신을 어떤 공간에서 밀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자퇴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또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 학생의 경우에 물론 학교의 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얘기하겠지만 에너지로 보면 또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미 을미년에 을미라고 하는 일주 기운이 복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은 이제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교사 입장에서 상담하겠지만 이미 와버린 시간을 어떻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도 잘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신축년에 뭔가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반응이 돼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급제천살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그게 물론 삼업을 벗어난 간지이기 때문에 엉뚱한 측면도 있고 또 학생이다면 좋은 에너지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에너지이고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큰 시험에서도 출제자 의도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이지만 사주 자체가 좋지 않을 때 구조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에너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